베일에 쌓여있던 NGX의 케이스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NGX 최초의 ITX 전용 케이스, 만타입니다. 안녕하세요. K사중 자석씨이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살펴본 케이스는 바로 NGX의 만타입니다. 작고 가벼운 ITX 시스템의 수요가 늘어난 시점에서 이렇게 특이한 케이스를 내놓을 수 있는 브랜드는 역시 NGX밖에 없겠죠? 규칙을 구부리다. 약간 추상적인 표현 같은데 아무튼 이 케이스의 슬로건입니다. 웬만한 케이스들은 대부분 평평하기 때문에 그 규칙을 구부린다 라는 뜻인 것 같네요. 아무튼 특이한 케이스인 건 확실합니다. 만타의 가격은 현재 미국 기준으로 139불입니다. 가격만 보면 명백하게 일반인들이 아닌 매니아층을 타겟으로 출시한 것 같네요. 사실 이 케이스의 가격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다들 알다시피 구부러져 있어요. 케이스의 외형만 봐도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면에 잘 묻어나는 NGXT의 로고와 함께 곡선형 디자인이 생각보다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NGXT는 이번에 곡선 형태의 디자인을 완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생산 과정을 거쳐서 케이스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각각의 패널은 스틸 재질로 되어 있으며 굉장히 단단합니다. 사실 윈도우 패널이 있는 케이스들은 패널이 튼튼하지 않는데 만타의 윈도우 패널은 굉장히 탄탄합니다. 케이스의 도장과 마감 상태가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만타만의 특별한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케이스 측면 패널도 역시 곡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케이스와 달리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케이블 정리 공간이 더 늘어났다고 할 수 있겠죠. 케이스 상단은 약간 파여있는 디자인에 모두 덮여져 있으며 전원 버튼, 두 개의 USB 3.0 포트와 함께 오디오 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원 버튼을 누르면 전원 인가를 표시하는 LED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뭐 심플하고 이쁩니다. 케이스 상단과 전면에는 쿨링을 위한 통풍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곡선형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적용되어 있고 사실 옆면 윈도우 패널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케이스 후면엔 조금 더 확실한 배기구가 있습니다. 만타의 쿨링은 상당히 준수한 편입니다. 전면에 기본적으로 두 개의 120mm 쿨링팬이 장착되어 있고 후면엔 배기를 위해 120mm 쿨링팬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상단에 120mm, 140mm 쿨링팬 두 개를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240mm 혹은 280mm 라디에이터를 장착해서 일체형 수냉 쿨러를 장착하거나 간단한 수냉을 구성할 수 있겠네요. 케이스 측면엔 내부를 전부 살펴볼 수 있도록 거대한 윈도우 패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GXT에서는 ITX 케이스 중 가장 큰 윈도우 패널이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애초에 케이스 크기가 기존 ITX 케이스들보다 조금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윈도우 패널도 큰 것 같습니다. 케이스 내부엔 미니 ITX 메인보드만 장착이 가능합니다. 380mm의 그래픽카드까지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엔드 그래픽카드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3.5인치 하드베이와 두 개의 2.5인치 SSD 브라켓이 있네요. 이 브라켓의 경우 NGXT S340 케이스에서도 볼 수 있는 브라켓이죠. 마지막으로 전면과 하단에 먼지 필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먼지 필터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교체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조립 자체엔 큰 문제는 없었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케이스의 펜 허브가 CPU 커팅홀을 조금 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인보드를 먼저 케이스에 장착하는 것보다 메인보드에 먼저 수냉 쿨러를 장착한 후에 메인보드를 장착하는 순서로 조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상단에 라디에이터를 장착할 경우 듀얼팬 구성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케이스는 상단에 쿨링팬을 장착하는 방식으로 케이스 내부에 라디에이터 쿨링팬을 장착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케이스 크기가 작고 그리고 듀얼팬을 구성할 경우 8핀 전원선과 간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라디에이터도 장착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는 조립이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우선 그래픽카드 수납 공간이 넓기 때문에 갖고 있는 타이트한 그래픽카드도 문제없이 장착이 가능했고 케이스 자체가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측면에 선 정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특히 후면엔 케이블 타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펜 허브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ITX 케이스에 펜 허브가 있는 건 정말 큰 장점이죠. 그리고 PWM을 지원하는 펜 허브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케이스들의 펜 허브는 3핀 쿨링팬만 지원하지만 만타의 펜 허브는 4핀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CPU 온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쿨링팬 속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면 IO 패널에 LED가 있어서 어두운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하고 NGXT에서 쭉 그려왔듯이 하단에 NGXT 로고가 하얀색으로 점등됩니다. 다만 여기서 약간 아쉬운 점은 하단 LED가 무조건 하얀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케이스 튜닝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하얀색 LED만 나오는 게 아니라 RGB로 여러 색상을 표현할 수 있다면 더 좋았겠죠? 결론적으로 NGXT의 만타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ITX 전용 케이스입니다.
정말 모든 부분이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뛰어납니다. ITX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상단, 전면에 2열 라디에이터를 장착해서 희생 없이 수냉 쿨링을 구성할 수도 있고 긴 그래픽 카드도 장착할 수 있어 작은 게이밍 시스템 구축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의문점은 과연 NGX의 만타가 정말 유저들에게 필요한 케이스인가? 사실 가격적으로 봐서는 약간 높기 때문에 크게 가성비 측면에서 큰 메리트로 다가오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규칙을 구부리다 라는 슬로건, 그러니까 기존 평평한 케이스가 아닌 약간 특이하고 작은 케이스들을 지금까지 찾아왔던 유저분들이라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ITX가 아닌 ATX 버전의 만타를 한번 보고 싶네요. 뭐 어디까지 제 희망입니다. 지금까지 NGXT의 만타 케이스 리뷰였고요. 다음엔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